언젠간 슈퍼개미! 진짜 오랜만이다. 나 방송이 하고 싶었어. 상황이 안 돼가지고 방송을 못하고 있었지. 나 타방송국에 출연한 거 봤어? 어. 그래서 사람들 좀 보더라. 댓글이 다 좋더라고. 악플이 없고 거의 대부분 좋아. 말투는 사기꾼인데 내용은 괜찮다고. 나의 문제가 그거야. 나하고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야. 내가 그거 알아. 사람을 설득할 때 인격, 나의 이제 품위나 나의 사회적 지위가 60%,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게 30%, 논리가 10%. 그게 세상이야, 현실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막 보수 유튜버들 중에 내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때는 자기 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해. 근데 한 몇 달 전, 한 4개월 전, 8월 달에 곧 국가 부도가 납니다. 이제 불타는 배 위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이제 각자 도생할 때입니다. 막 그랬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 그때 금 사야 돼요. 그때 달러 사야 돼요 했는데 그때가 꼭지였어. 그때 나는 반대로 얘기했고. 4개월 전에 봐봐. 그때 나는 달러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 사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반대로 얘기했단 말이야. 누가 맞았어? 저희가. 내가 맞았지. 근데 그 사람은 더 떡상했어. 나는 맞췄잖아. 소수 매니아들. 10%의 논리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은 남았어. 근데 감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다 갔어,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 네 말이 맞든 안 맞든 돈이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하지. 네가 맞히든 말지 무슨 상관 있어. 그게 나는 내 방송에 그걸 알았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감성보다는 좀 더 이제 돈 되는 얘기 이런 거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야. 아직 돈만 아는 이제 돈벌 형들만 남은 거지. 근데 지금도 한 4개월 지났어. 또 그거 또 하고 있어. 이제 또 대한민국이 부도납니다. 그거 또 하고 있어, 그 형. 내가 그 형 책을 다 읽었거든. 첫 표지가 그거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배가 막 침몰하는데 여기서 뛰어내릴지 배에서 타 죽을지를 선택하는 거래, 대한민국 상황이. 그래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나 같으면 나한테 그 질문을 하잖아? 배 위에서 배가 이제 침몰하고 있어. 그러면 뛰어내려.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어. 여기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래.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 근데 그렇게 먼저 겁을 딱 주고 시작하면은 내가 유명한 작가인데 감성으로 우선 겁을 한번 딱 줘. 그러면 이게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냥 바보 털어먹는 그냥 그런 시장이야. 너무 쉽지. 너무 쉽지. 그러니까 우리 채널은 크게 흥하면 안 돼. 요즘 좀 조회수가 좀 늘었어. 좀 시청자 늘었는데 좋지 않아. 우리는 소수 정예로 가면서 끈끈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걸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 있잖아. 감성보다는 논리에 좀 더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하고 길게 가는 게 중요하지. 허수야 허수 확 느는 거 아무 상관없어. 딱 보면 또 기분 나고 저 사람 뭐야 목소리가 저거 별로네. 목소리가 사기꾼이네. 그럼 목소리 좋은 사기꾼한테 가,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도 그거야. 목소리를 점잖하게 얘기하고 감성, 아유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어? 옳은 말을 해도 아 그거 말이야! 그거 어디? 어? 이런 사람들 표가 안 나와요. 그거 정치하려면 그거 연습부터 해야 돼. 오늘 이제 새해니까 자기 오늘 새해 이제 자기 계획이 뭐야? 지금처럼 사는 거. 지금부터 사는 거? 자기는 다 계획이 있구나. 나한테도 물어봐. 자기 계획은 뭔데? 나의 계획은 그냥 지금대로 살던 대로 사는 거야. 똑같네. 똑같네. 오늘은 그냥 어제의 내일 뿐이야. 그제의 또 모레일 뿐인 거고. 이게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 새해 오면. 내가 새해에는 어? 냉철 TV 열심히 봐가지고 내가 주식에서 막 내가 한번 주식 한번 열심히 해보겠어. 어? 돈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 새해 일출 보러 간다고 동해안 가잖아. 왜 동해안을 가? 일본을 가야지. 왜 일본을 가? 미국을 가야지. 왜 미국을 가? 유럽 가야지. 계속 지구를 뺑글뺑글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놀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건데 나는 안 한다고. 나는 그런 우리는 뭐 그 해 새해 마지막 해를 봐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게 감성이거든. 의미 있어 없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나 보지. 그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의미. 나한테는 의미가 아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때까지 평생 동안 새해 뭐 보러 가고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 의미가 없다. 그냥 오늘은 우리 그냥 이어지는 거야. 근데 연말에 우리 그거는 있지. 인간관계상 이제 연말에나 이제 연락하고 하잖아. 쿨타임 찾잖아. 그런 쿨타임 개념인 거지.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주식시장은 어떨 것 같아? 똑같아.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주식시장은 연초에는 괜찮아. 이때까지 내 기억이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또 특히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막 사. 아, 그런 다른 사람들의 감성도 중요해. 다른 사람들의 감성이 있어. 새해엔 뭔가 달라지겠지. 근데 결과는 어떻겠어? 이번에도 아니란다. 너의 계획은 너의 계획일 뿐. 시장은 아무 계획이 없어. 근데 연초에는 우리가 배당 기대가 있잖아. 이 배당금이라는 게 뭐 시장에서 뭐 그거 뭐 2% 뭐 1% 그게 얼마나 되겠어? 2% 1%가 아니야, 실제로는. 왜 그런지 알아? 배당금 들어올 거 안 팔지. 버팅기지. 그리고 배당 들어오, 현금 들어오지. 현금 들어오면 이 승수 효과가 엄청나. 이 신용이라는 거 있잖아.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좀 이해하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지급 준비라는 게 있어. 그 은행에서 있잖아. 실제로 왜 시중에 돈은 돈하고 한국은행에서 받은 돈하고는 다른 거야. 빌려줘. 다시 넣어. 그걸 또 다시 또 빌려줘. 그럼 대출이 이게 이걸 엄청나게 늘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승수 효과가 엄청나다는 얘기야. 들어오잖아. 연말 결제 받은 거 있잖아, 기업들. 연말에는 이거 다 결제 또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또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지. 그리고 연말에 뭐 있어, 직원들? 성과급. 성과급 있지. 보너스 있지. 있단 말이야, 지금. 형들 이제 또 있어. 냉철티 보면서 우와! 근데 하려면 조금 일찍 했었어야 돼. 12월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고! 뭐라 그래. 12월에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자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일주일 이주 안에 주식 다 사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랬나? 아니, 했잖아. 돌려봐. 12월 초는 1, 2월에 그걸 다 세팅해놨어야 돼. 그래서 12월 말부터 지금 붙었잖아. 산타렐리하고 붙었잖아. 지금 산타렐리 중이야. 오늘 이거 선물 포지션, 외인 포지션 때문에 빠지는데 겁먹고 막 빼고 할 필요 없어. 조정 잠깐 받은 다음에 또 간단 말이야, 지금은. 괜찮아. 편안한 거야. 결론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게 난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알지? 논리적 판단하면 확률을 높이는 거야. 받았잖아. 지금 돈들, 개인들 돈 있어. 기업들도 돈 있어. 정산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자금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락은 어렵다. 외생변수가 뭐 큰 거 나오기 전에는. 외생변수 큰 게 나올 거 뭐 있겠어? 국가적 싸움? 그래, 뭐 국가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 또 미중 무역 뭐 이런 거 봐. 그런 거 빼고 뭐 개가 이제 북한에 있는 개가 돼지가 그거 뭐 미사일 막 쏘는 거 뭐 연발로 쏘는 거 이제는 그거 미사일 쏘는 것도 쐈어. 사람들 이제 다 익숙해졌다니까. 쐈어 그거야. 쐈네 쐈어. 돈 많네 이제. 그거 이제는 땅으로 쏴야 땅으로. 어디죠? 그런 거 아니거든. 그 효과도 없단 말이야. 편안한 거야. 그럼 들고 가고 안 오른 것들도 있지. 이제 배당 이제 받고 이제 좀 터진 것도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사 먹고 그러면 돼. 오늘 한번 잠깐 보자. 내 말 맞지? 셋지? 내가 12월에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맞았어. 우리 저 막판에 유튜브 최근에 후원금 조금 들어왔다고. 더 들어왔어. 그리고 슈퍼챗 하면 좀 더 들어와. 왜 들어오는지 알아? 장이 올라서 그런 거야. 장이 올라서. 우리 그때 힘들 때 8월에 그때 방송에도 슈퍼챗 잘 안 들어와요. 슈퍼챗 주시는 형들 제 말 맞았네? 좀 들었네? 그래서 이제 해주신 거야.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좀 이제 연말에 좀 괜찮아. 조금 들어오더라고. 이거 항상 또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아서 그런 거야. 지금 우리 또 다른 유튜버랑 이제 하잖아. 주식 하잖아. 고무돼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네? 괜찮네? 그만큼 좋았던 것만큼 그만큼 이제 토해내고 그만큼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냥 한결같이 한결같이 우리는. 한진카 어떻게 되냐, 한진카. 싸웠잖아. 싸우면 어떻게 해? 무섭잖아. 무서우면 어떻게 돼? 팔아야지. 팔았지. 근데 또 화해했다네? 그러면 이제 화목한 가정. 그럼 사야네. 투자해야 되네. 화목하니까. 좀 사야 되지 않나? 몰라. 이거는 이제는 게임의 영역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또 의결권 있는 형들 있잖아. 의결권 있는 형들은 이제 KCGI 형님들 좀 도와드리고 그게 대한민국 자본의 선진국에 도움되는 길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뭘 하는 줄 알고 해야 돼.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소는 좀 빠지고 코스닥은 오르는데 코스닥 오르면 또 뭐 바이오 아니겠어? 그렇네. 바이오네. 장애. 1월에는 개인들이 내가 볼 때 성과급 받았다고 했어. 그리고 배당이 좀 들어온다고 했어. 승수가 있다고 그랬어. 그럼 대형주가 잘 갈까? 소형주가 잘 갈까? 대형주. 아니야. 대형주는 크잖아. 작은 금액 순간 좀 들어오는 걸로 하는 이 승수는 소형주가 크잖아. 소형주도 소외된 것들이 1월에는 괜찮아. 이제까지 그랬어. 우리나라 시장은. 내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강점이 있잖아. 특화돼 있잖아. 내가 이게 앞으로 계속 할게. 왜 그런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저번 달 12월에 내가 소형주를 세팅을 해놓으라고 한 거야. 신년 계획을 지금 짜는 게 아니야. 신년 계획은.
몇 달 전에 전략을 짜는 거야. 지금은 짜놓은 걸 갖다가 이제 누리면 되는 거야. 잘 되고 있어요. 너 눌린 것들, 소형주들이 지금 오늘 좀 갈라고 하고 있어. 오늘 저 재주들도 오르고 있네. 엄청 돈 생긴 거야 이제 형들이. 배당 좀 해줄래나? 이거는? 이번에 안 해주면 이거 밀란이 일어나요 이거. 금을 내놓으면 그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금을 내놓으시죠. 젠틀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소형주들 팍팍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좀 줄여, 좀 줄여. 버핏 형님은 10년을 보유할 주식 아니면 한순간 보유하지 말라 그랬잖아. 버핏 형 우리나라 오면 단타 겁나 쳐요, 이거. 확실해. 버핏 형 우리나라 오면 그냥 자문사에 그냥 어떤 그냥 형이야. 내가 자문사 대표 웬만한 사람 뭐 다 만나면 만날 수 있거든.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형이 내가 볼 때 미국에 있었으면 워렌 버핏의 그런 그게 있어. 통찰력도 있고 진짜 뛰어난 사람이야. 한국에서 단타 겁나 쳐, 이거. 좀 슬프다, 그지? 어? 좀 줄여서, 그럼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좀 쇠된 것 중에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파트 있어. 그런 것들. 또 세팅 해놓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라 소형주, 지금 너무 짧게 치면 안 돼. 조금 줄이는 거야. 조금 주는데 상반기는 좀 소형주들이 조금 우세할 거다. 그걸 바탕으로 얘기한 거야. 이제 오늘 갔는데 뭐 오늘 막 조금 올랐다고 막 그걸 막 확 하겠어. 조금 더 길게 봐야지. 너무 일찍 털리면 어떻게 돼? 아까워. 그렇더라고. 아깝더라고. 아, 아까워.